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계절이라는 수많은 시간을 거쳐도 흘러가 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아마 이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오래된 기억의 기록들이 아닐까 합니다.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애국지사들의 추모비와 한국전쟁의 성전비가 세워져 있는 경상북도 치곡하고도 애국동산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만큼 큰 사건들이 펼쳐진 곳이 바로 이 칠곡입니다. 오늘 대마기행 길 그 굵직한 현대사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디 고!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온기의 소중함이 느껴지듯이 저마다의 따뜻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희망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 위로 저도 걸음을 옮겨봅니다. 여행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행 지도를 펼쳐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칠곡의 풍경을 한눈에 펼쳐보려고 합니다. 칠곡군 양목면 관호산성 정상이에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은 지금은 시원한 풍경을 즐기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관평로라는 곳입니다. 관평로. 평화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요, 외관의 풍경이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요 밑에는 유유히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야, 저 멀리 오른쪽에는 저게 구 외관 절교관. 그 너머로는 새로 생긴 외관교. 왼쪽에는 KTX가 지나가는 고속철도. 이야, 이야. 왼쪽에는 현대의 시간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고개만 돌리면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다양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다리들 중에서 과거로 향하는 다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아주 역사가 있는 다리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차량 통행이 없고 사람들만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낙동강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낭만이 있는데 이 다리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네. 저를 또 이 다리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관평로에 올라갔더랬어요. 예.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예. 야, 이게 그러니까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려나요? 예. 예, 지금은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고 전에는 있습니다. 뭐라고 불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구철교라고도 하고 구철교. 인도교라고. 아, 인도교. 예. 호국의 다리가 왜 호국의 다리인가요? 아, 예. 옛날에는 이곳이 이제 단선 철교로 있었는데 칠곡군 양목면과 요즘 예. 외관읍이 연결되는 단선 철교였었는데요. 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외관에서 두 번째 교각을 폭파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폭파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승리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는군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호국의 다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예. 경부선 철도로 1905년에 지어졌다가 1944년 새로운 철교가 생기면서 국도로 사용되던 다리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 긴박했던 흔적들이 다리 위에 이곳저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 위에 여기 잘렸는 포신하지예요. 여기 봤습니까? 뭐, 여기 위에요. 아, 예. 이런 곳이 그때 이제 당시에 폭파됐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국의 다리를 걷다 보면은 상판 없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당시 유엔군이 끊어버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너졌으면 우리가 그냥 부산까지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현재 아. 이 남한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아 그렇죠. 그렇게 예, 예. 아,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아 천만다행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예. 소중한 거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예. 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 인도교로만 에, 사용하고 있나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예. 관광객들이 이곳을 이제 산책하면서 강을 바라볼 수도 있고 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예.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관광객들이 예. 많이 찾아오겠어요. 예, 예, 예. 그 역사의 현장을 보러 오겠군요. 예, 예. 그렇죠? 예. 지금은 평화롭게 흐르는 낙동강.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칠곡 호국 평화기념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까 아주 거대한 철모가 군기를 딱 잡고 있네요. 이야, 어마어마한 철모. 아니, 구멍이 뚫린 철모에 매달려 있는 저건 뭐예요? 아, 이것은요, 낙동강 전투에 55일간 네. 전투를 했다는 55개의 탄피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쉬운 다섯 개를 상징해서 네. 다뤄 놓았군요. 예, 예. 55일간의 5일... 전투 상징.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 구멍 뚫린 탄, 이게 철모에는 뭐 무슨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있네요. 칠곡군에서 주요 전투 단어를 20개를 적어 놨습니다. 예.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산, 또 55일간의 전투, 또 우크라인, 이런 것들을 단어 20개를 적어놨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훈련소 입소부터 해야 된다는데 아직 그 뭐 체험을 위해서 군대 한 번 더 가죠 뭐. 군인 체험하기 위해서 네. 복장을 갖춰야 된다. 최주방, 일일 군인으로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군인이 된 기분. 예. 야, 빨리 외관 철교의 폭파가 결정되고 외관읍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지는 과정. 그리고 전쟁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자, 긴급 상황 속에서 좀 사이렌이 불어오고 있고 예, 여기 예. 와보니까 이 피난민들이 그 당시에 먹었던 이게 주먹밥 같아요. 예, 예. 주먹밥인데 예. 외관 시가지가 전멸이 폐허가 되다 보니까 예. 피난 갔다가 왔더라도 집이 다 부서지고 한번 폐허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판잣집을 짓고 움막을 치고 이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야.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예. 그때 당시에 뭐 보리쌀 쌀은 생각할 것 없고 보리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 해가 소금 정도만 넣고 만들어서 주먹밥으로 끼니만 이어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당시만 예. 해도 이게 얼마나 그렇지. 배고픈 우리 저 피난민들한테는 예. 이게 큰 영양가에 있는 그렇지. 음식이었죠. 예. 어? 전쟁의 운명을 바꾼 외관 철교 폭파 현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마을을 떠나십시오. 오늘 밤 외관 철교를 폭파! 와, 이거 탱크 아니에요? 탱크? 예, 맞습니다. 야, 체험하는 곳이 실물로 그대로 6.25 전쟁 때 쓰인 전투 장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전차네요. 일일 군인 됐으니 뭐 용감하게 한번 타봐야겠죠. 기중사 앞으로 진격! 고개 숙여라, 엎드려! 실전하는 것 같아, 전쟁터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펼쳐놓은 후국 전시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시관에 들어서면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품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우리의 이웃이었겠지요. 그 당시에 여기서 발굴했던 철모? 예, 철모인데 그때 당시엔 전쟁이 나니까 묘를 못 만들어주니까 돌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총을 놓고 철모를 씌워놓고 북진하고 했던 그때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저한테 소개해 주실 거 있어요? 예, 유해 발굴할 당시에 369 고지에서 삼각자가 발굴됐는데 삼각자? 예, 거기에 이제 최성갑이라고 한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 가지고 그분은 바로 이제 누구다가 나오니까 그렇죠. 가족을 찾아서 전달하고 예. 태극기 휘날림에 혹시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봤어요. 예, 예. 그 영화를 이걸 모티브로 해서 태극기 휘날림에 최성갑 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 얘기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죠. 평화가 예. 얼마나 소중한가. 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 우리는 이거를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귀족처럼 사람을 품어준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성당이지만 한눈에 봐도 아름답지요.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다 보니까 이 성당이 너무 예쁘네요. 네.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데 이게 바른 계절이 와도 더 예쁠 것 같아요. 품추나 추동에 언제든지 와도. 네. 이 보니까 겨우 성당이 얘기를 많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성당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칠곡에 아주 천주교 순례지가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오래된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칠곡에 네. 유명한 성지가 있고 유명한 네. 저 성당이 있다는 거. 그런데 네. 이 가실의 성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여기 가실 본당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이제 프랑스 신부님인데 화경조 신부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딱 와서 이제 성당을 지으려고 물색을 하다 보니까 요 앞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아,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로를 통해서 네.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낙동강 위에 언덕 위에 성당을 짓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옥을. 한옥. 예, 그 당시 여기 마을이 한옥을 구입해서 성당을 세웠습니다. 한옥을 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빨간 벽돌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1895년에 처음으로 여기 성당이 들어오고 나서 이 건물은 1923년에 지어졌습니다. 1923, 일제강점기 때? 네, 1923년에 지어졌는데 이 가실성당은 경북으로, 대구 경북으로 치면 두 번째예요. 계산성당 대구에. 계산성당 예. 다음으로 여기 칠곡의 외관에 가시성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가시성당 경상북도에서는 최초예요. 경상북도에서는 최초. 예. 그렇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낙산성당이라 불리다가 2005년부터 마을 이름을 따서 가실성당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신부 수업, 오래 청춘 등 영화, 드라마, 촬영 인기 장소로 아주 꼽히는 곳이에요. 날 좋을 때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 많아요. 십자가산이 또 있는 제대하고 성모동굴도 남다르고요. 여기 성모당, 성모님 모신 곳하고 예수님 모신 곳이 좀 독특하네요. 네. 동굴을 파서 네. 동굴처럼 만들어서 네. 모셨는데 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시는 성모님이 프랑스 루르드리 성모님 그 동굴 그 형상을 또 대구에 있는 성모당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본떠서 여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성당이 1895년에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100주년 기념으로 이 성모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아, 10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야외 제대처럼 여기서 미사도 하고 아, 여기서 미사도 드리고 네네 할 수 있고 네. 제대처럼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많이 사계절 많은 분들이 오시겠어요? 네 많이 옵니다. 여기 잔디가 파랄 때 생각하는데 보세요. 네. 정말 이쁘겠죠?
아주 예쁘겠죠. 네네. 어, 여기서 네. 무슨 미사도 드리면서 네, 뭐. 강론도 듣고. 어, 또 엄마께도 화수도 있고. 그렇죠. 네. 천주교 성지순례의 한 장소가 된 가실성당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수교원함을 자아내는군요. 야, 성당이 아주 아늑하고 포근하니 누구든지 오면 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일반인이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한 100년이 넘고 네. 전쟁을 지나쳤고 네, 한가운데 어. 있었습니다. 어. 아니, 상처는 없어요. 깨끗하게 네. 잘 보존되어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아. 누가 전쟁이 피해갔나? 아닙니다. 여기 낙산 지역이기도 여기가 전쟁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주변의 마을들은 다 폭격으로 다 사라졌었어요. 근데 유독 이 성당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6월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8월 달에 여기까지 북한군들이 내려왔었어요. 네. 7월 말, 8월 초에. 그 당시에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야전병원으로 썼어요. 여기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다리를? 네, 그리고 그 8월 3일 날 우리 외관 지역에는 소개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폭격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북한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를 병원으로 썼기 때문에 북한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북한군이 병원으로 쓰고 또 연합군,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미군들이 여기 와서 병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 모양으로도 막 천으로, 강목천으로 여기다 만들어 놓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폭격 안 비행기에서 예. 내려다 보면 네. 십자가 있으니까 네, 폭격을, 여기만큼은 폭격을, 안 폭격을 하지 마라. 예. 이 자리에 성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낙동강 덕분이라고 합니다. 신부님들이 당시 강을 따라 선교를 다녔기 때문이라죠. 저기 선생님 저기 동상이 있잖아요.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요. 성모 마리아 님 아닌가? 성모 마리아는 저기 어린아이로 되어 있는. 그래요? 네. 그럼 큰 언니인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세요. 엄마? 안나예요. 안나? 예. 그럼 예수님의 애할머니? 네네네. 어, 그래요? 네. 저 금시초문인데? 가시성당의 주보 성인이 안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이 안나상은 이 성당이 지어질 당시에 1923년에 예. 지을 당시에 저 프랑스에서 1924년, 23년 이때 프랑스에서 직접 저 제작된 걸 그대로 아, 그래요? 그대로 옮겨왔는 거예요. 보통 한국 천주교회에서 안나상 아마 유일하죠. 예, 예, 유일한 거. 유일하게 가실 성당이만 모신 것 같아. 네. 네. 가실성당 내부에 있는 10개의 창문에는 성서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40가지 이야기가 스테인 드 그라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가실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네요. 성당 자체가 소박하고 좀 아늑한 분위기인데 신자들한테는 큰 공부가 되네요. 네. 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영혼이 담긴 기도는 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 칠곡에 혹시 유명한 시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분 아닌가? 누구예요? 최주봉이라고. 아니 아니지 저죠. 최주봉 배우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몰라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잖아요. 네, 그럼.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깨우쳐준 정신적 원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적 원로. 원로이다. 우리 지금 이제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집에 계실까? 아, 그런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지금 안 계시면 어떡해. 같은 분 만나러 가죠. 네. 한번 가보시죠. 누군가 했더니요. 한국 시단의 거장이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친근한 시인인 구상 시인이에요. 칠곡과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시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아까 가실 정당에서 마지막에 유명한 시인 말씀하셨죠. 누구시냐고. 네.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 거처하셨던 구상 시인 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현대식 건물인데 이 앞에 이 사랑방은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관수제입니다. 관수제. 예. 예. 물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물을 바라본다. 그 이제 우리 구상 시인은 강의 신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강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은 이 관수제가 복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 관수제가 낙동강을 바라보게끔 반대로. 예. 그 항상 이 문을 열면 낙동강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22년을 사셨고 이중섭 학아시죠. 잘 알죠. 이중섭 학아요. 이중섭 학아를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무르게도 해주셨어요. 함께. 네. 그러니까 구상 시인한테는 이곳이 작업의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 또 쉴 수도 있고. 네. 구상 시인이 22년을 살았다는 이곳. 현재 구상문학관 자리는 부인이 운영한 순시무연이 있던 자리고요. 병원 옆으로 가정집이 있었대요. 문학관 내부에는 검소했던 시인의 생전 시절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학관에는 이 구상 시인의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구상 시인이 아까 제가 연작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밭일기라든지 또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본적이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이에요. 예, 본적이. 예, 본적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칠곡군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학관을 지었게 됐습니다. 구상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진 문학관이다 보니까 비교적 유품과 책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2만 7천여 권의 책을 보존하고 있는 문학관은 그리 흔치 않다는데요. 이 책들 사이에서 익숙한 그림 한 점이 보입니다. 이중섭 작이네요. 네. 이중섭 화백이 그린 건데. 네. 네. 아니 우리 저기 시인하고 친했나? 엄청 친했어요. 그래요? 아까 우리 간수제 보고 오셨잖아요. 네. 간수제에서 몇 달 동안 기거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중섭 아가가. 저 때만 해도 이게 원래 시인 K씨 가족인데 저기 세발 자전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는 저 세발 자전거로 발표했었어요. 저 당시가 55년도였거든요. 예. 55년도에 세발 자전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지. 그 이중섭 아가,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중섭 아가 자기 자화상이에요. 구상 시인은 아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부인은 뒤에서가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기가 예. 천진난만한 모 그렇죠. 모습. 이렇게 뒤 이렇게 그런 걸 잘 그리는 게 이중섭 화백이에요. 예, 이중섭 화가잖아요. 예, 아주 천진난만. 예, 예. 엄마 잘 천진난만으로 근데 고개를 꺾었네요. 예, 아주 꺾었어요. 근데 이중섭 화가는 표정이 어때요? 아주 좀 심각하네. 아주 심각하죠. 자기 아들한테 세발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대요. 약속도 하고 편지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 부인한테. 근데 그거를 못 해주는데 이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표현됐다고. 많이 안타깝죠. 네네네. 따뜻한 인간미를 강조했던 구상 시인. 이중섭 화가뿐만 아니라 어려운 예술가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 시인이 눈에 비친 전쟁의 모습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기 줄지어 누웠는 덕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띠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게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선생님,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시 읽을 때만 그렇지 뭐요. 시 낭송하셔도 되겠어요. 시 낭송 많이 했죠. 네. 그 시간에. 이 초토의 시가 15편의 연작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를 발표하고 이 시로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화상을 받고 프랑스 문인협회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의 한 사람. 예.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세계 선정. 200대 문인에 선정된 거죠? 네, 선정된 한 사람. 구상 시인의 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어를 써서 번역이 쉬웠고 그 덕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구상 선생님의 시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외관에 오시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문학관에 들려서 한 편의 시를 암기하고 같이 보시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한 편의 시 같은 그림이 펼쳐집니다. 시어같이 알찬 무언가를 잘 다루기로 소문난 곳인데 풍경이 좋은 이곳에 아니 때마침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어요. 펄펄 눈이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낮에는 겨울날에는 따끈따끈한 이 음식이 절실하지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기는 우리 장독대가 이렇게 수많은 장독대가 즐비하네. 오, 여기 우물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집이냐. 이 집은 아주 마음씨도 따뜻하고 온도도 따뜻하고 그리고 정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번 좀 가보죠. 뭐가 김이 나네. 예. 밖에는 눈이 오는데 안에는 모락모락 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마솥 참 오랜만에 보네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뭘 이렇게 삶고 계세요? 아, 가마솥에다가 뭘? 아 이게 콩 아니야? 네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주 만들려고요. 예. 지금 콩을 삶아가지고 이제 메주 만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맛 좀 볼 수 있어요? 네. 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 귀한 걸 한 걸 많이 먹을수록 비싼 그쵸, 건데. 그렇죠. 와, 이 일반 콩보다 이렇게 굵고 커요. 네, 굵고 커요. 예, 네. 맛있어. 예, 네, 밥에 안 차 먹어도 달고 맛있어요. 그래요? 네네. 고향 생각나요. 그렇죠. 외할머니 손길이 생각나는 거야. 네. 이 콩이 귀하죠? 이게 귀한 콩이죠? 네, 그 메주를 만들 때 쓰는 굵은 왕태락 하는 콩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심히 토종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토종콩. 네, 네. 아, 그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자이기 때문에. 예. 토종콩이라 말하고 또 생산이 많이 나게 해서 이제 보급을 많이 이제 학대식에 나가는 콩들은 네. 종자를 개량해서 나오는 콩이 수량이 많이 나와요. 예. 이제 가격 차이가 한 3분의 1 이상 가격 차이가 이게 납니다. 비싸단 말이죠? 많이 비싸죠. 자 네. 이제 나 삶았으니까 네.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 아 다음 단계는 절구에 가서 이제 절구통에다 놓고 절구통 거기 놓고 콩 찔 거예요. 콩두깨를 찢는다. 네네. 그럼 저도 그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저 수재님이 오늘 다 해주시면 저는 더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온 김에 메주를 안된다 만들어 놓고 갈게. 네 알겠습니다. 제 메주가 한번 어떠냐 한번 보세요. 아, 오늘 한번 알겠습니다. 와 이걸 두 분이 하시려면 힘드시겠어. 이야. 그거 가져와가지고. 포슬포슬하니 잘 익었죠. 자, 요즘 절구통에다가 메주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삶은 콩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젖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것만 그렇죠? 요것만 해서 한번 찌우네요. 일단 내가 한번 이거 해볼까? 옛날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콕 쪄가지고 옛날은 손으로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힘 드시죠 이게. 예. 예. 그래서 이 숙달된 조교라서 제가 어린 시절 많이 해본 가락입니다. 예. 이럴 때는 예. 선생님이 노동요가 좀 있으면은. 노동요? 네. 네. 그러면, 노래하라고? 네. 그러면은 힘이 좀 덜 쓸 것 같은데요. 자, 눈 내리는 날 메주를 만들자 메주를 찌자 좋다. 메주를 찌세 눈 오는 날 메주를 만들면 메주콩이 잘 쪄지고 메주가 잘 만들어진다. 좋다. 좋다. 메주를 만들자. 아이고 힘들어 왜 안 바꿔 바꿔주세요 바꿔 많이 드시죠 아이고 제가 야 왜 안 들어오나 그랬어 나는 또 네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와 잘 찢는다 잘 찢는다 잘 찢는다 방아를 찢자 방아를 찢자 어이구 잘 찢는데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좋다. 어? 됐어. 맞아요. 선생님이 노동력 불러주셔서 더 그러니까 더 잘 빠지고 잘 뛰고 아주 울보고 아주 매주가 맛있겠는데요. 아주 몸은 고되지만 재미가 있어요. 잘 찌어진 콩은 틀에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준다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메주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메주를 매우 매우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 밟는 거예요? 선생님 잘 밟아주세요. 맛있게, 네네. 메주도 맛있게. 자, 자, 밟자, 밟자, 밟자.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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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어. 저 어머님이 한번 저거로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자. 그리고 이렇게 매그장 매그장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 받아야 네. 그렇죠. 누구 매주가 더 예쁜지 한번 볼까요? 자, 저도 이제 매주 전문가의 발놀림이 물론 남다르지만은 제 매주도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매주야, 매주야, 얼굴 좀 한번 보자. 오, 오~ 너무 잘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모두 잘 떠졌네. 예, 그렇죠? 예. 한번 보죠. 우리 이렇게 세안해볼까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세안. 첫 솜씨 치곤 대단하죠? 요. 사실 이건 예.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매주 괜찮아요?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털에 넣어서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만드는 거나 선생님 만드는 거나 똑같이 예쁜데요? 뭐 한 장, 한 장 마침 뭐 매주 보고 보느라. 아이고, 그렇죠. 내가 두 분 보니까 엄마하고 따님이세요? 아, 엄마하고 딸이 엄마, 딸. 저희 며느리예요. 누가? 우리 며느리? 예, 예. 따님이 아니고? 예, 예, 예. 그 시어머니야? 네. 그 고부관이네? 그렇죠. 네. 오, 그 따님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네. 근데 이거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제가 이거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7년. 17년. 네, 됐고. 그럼 그때 시집 오셨어? 네, 예. 네, 제가 그때 결혼을 했고요. 예. 이제 아기를 조금 키워놓고, 네.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이거 된장은 그때 하셨고요. 네. 하시면서 교육농장이라는 걸 하시게 됐어요. 아. 그때 이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서류 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오. 오케이. 네. 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어머니가 엄마, 어머니가 며느리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우리 며느리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지가 다 해주니까 채워주시는. 네네. 저 우리 집에서 없어서 안 될 액기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존재.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들하고는 내통을 별로 안 해도 며느리하고 항상 의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고부간에 이렇게 정이 두터우니 된장 맛이 좋을 수밖에요. 자, 이제 숙성을 시켜줘야 하는데. 아이고, 냄새, 매주 뜨는 냄새. 네. 오! 아이고, 독하다. 아, 독해. 매주는 볏짚으로 엮어서 황토 숙성실에서 띄웁니다. 완성품인 된장이 아니라 매주를 사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좋은 매주만 있으면 된장을 잘 담글 수 있겠죠? 야, 이건 아주 묵직하다, 정말. 그거 세 개를 잘 구웠네. 우리 며느리가 구우신 것 같아. 깐깐하게. 와, 네, 자, 네. 잘 떠라. 네. 어, 고맙다. 네. 어, 내가 한 달 후에 올게. 네. 고맙다. 갑시다. 가시죠. 나가시죠. 자. 정성이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잘 띄운 매주는 야외 장독대 항아리에서 3년간 숙성을 한다는데 그 장독대 속에 담긴 보물들을 안 두고 갈 수는 없겠지요. 자, 개봉박도 냄새부터 꽉 고소하다. 맛을 좀 볼게. 된장, 내가 된장 맛을 지 알려노. 근데 색깔은 참 예쁘네. 생된장은 맛볼 때하고 찢었을 때 맛이 달라. 뭐 된장이지 뭐. 이 된장 가지고 또 된장찌개 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럴 때, 그렇죠? 네, 맞아요. 맛있겠죠? 예, 예. 된장찌개 해서 한번 한번 점심 맛있게 한번 접어봅시다. 예. 보글보글 끓이는 전통 된장찌개. 야, 눈 오는 날 이보다 더 좋은 별미가 또 있을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잔치잔치 벌렸네. 된장잔치 벌렸습니다. 제가 맛을 좀 볼게요. 네. 와, 무슨 냉이도 들어갔다. 네. 그렇죠? 네, 냉이도 네. 밭에 있어요. 내지. 네. 어. 된장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죠?
예, 대구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 그 동네 제가 초대 부녀 회장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부녀 회장? 네. 와, 하면서 왕초지 뭐. 네. 하면서 그 주민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맨날 해줄 게 없어서 된장을 찢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된장 맛있다고 된장을 만들어 팔아라 그랬어요. 오. 그랬는데 제가 뭐 아파트에서 살면서 된장을 만들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골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우리 된장 맛있다 하는데요. 된장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 지식도 없이 예.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콩이며 소금이며 재료 하나하나 연구해서 찾아낸 장맛. 이야, 뭔가 음식이 어떻게 이 된장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습니까? 이런 된장을 계속 만드실 거지요? 그럼요. 네? 된장은 계속 만들어야 되죠, 항상.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확실한 그런 올바른 된장과 고추장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아, 이 집의 음식은 정말 그런 음식이네 이 소리를 제가 전국적으로 듣는 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게 꿈이시랍니다. 어른들의 꿈이 맛있게 익어가는 곳을 떠나서 아이들 행복이 드넓게 펼쳐지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칠곡의 하나뿐인 양떼 목장입니다. 눈이 와서 어린 손님은 만날 수 없었지만은 이 복슬복슬한 양떼들이 저를 맞이해 주네요. 아, 눈 오는 날의 목장 풍경. 나름대로 그래도 멋은 있는데요. 조금 쓸쓸하고 좀 고즈넉하지만은 저기 바라보니 저게 이제 면양 같아요. 면양. 많진 않지만은 이게 아마 추우니까 다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저기도 면양. 이게 산양 같고. 야, 이게 지금보다는 푸릇푸릇할 때 이 산천 초목이 파랄 때 오면은 아주 장관이겠어요. 어?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님.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여기 저거 꼬불꼬불한 저거는 아마 면양 같아요. 예, 면양입니다. 그 전체로 몇 마리 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털 깎는 양은 한 60마리 정도 되고 60마리. 예, 젖자는 유산양은 140마리 정도 이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많군요. 예.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주로 이제 축산 처음에서 어린애들이 와서 양하고 놀고 예. 풀 주고 그다음에 젖도 먹이고 그다음에 이따 보시겠지만은 트랙터를 타고 목장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있고 또 승마도 하고 승마도 예 그런 체험을 주로 하는 목장입니다. 아, 다양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군요. 예. 그럼 저를 한번 체험도 시켜주세요. 뭐 어디로 가나? 예, 그러면 우선 선생님 모셨으니까 양한테 풀을 한번 줘봅시다. 아, 건쳐주는 예, 거죠? 예. 양떼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방목하고 겨울에는 주말에만 방목을 한다고 하네요. 먹이를 주려고 불러요. 이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불로 봅시다. 최선의 먹이 들고요. 어. 제가 박수로 불러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 먹이 줄게! 자, 이리 이거 먹어라,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 오늘 아주 양념 잘 됐어. 이거 먹어봐. 아, 아침에 일부러 아주 기름 들어가지고 막 맛있게 했는데. 이리 와, 이거 좀 먹어봐. 어, 아직 쳐다보지도 않는다. 어, 다른 애들 한 주도록 해봅시다. 얘들 말고 또 잘 먹는다. 잘 먹는 애들 있거든요. 어떤 거?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 사냥? 예. 사냥들은 저놈들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잘 먹습니다. 그러죠. 사냥 한번 줘보시죠. 뽀얀 게 참 예쁘죠? 유사냥들은 이 순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따른대요. 이런 산지에서 키우기 좋지요. 자, 비빔밥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비빔밥이니까 많이들 먹어라. 이거는 어린애들 처먹이 좋네요. 예. 애기들 좋아하겠어요. 예, 애들이 애들 잘 좋아하겠죠. 예, 좋아하면서 예.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 젖을 먹여서 길렀거든요. 아, 그렇죠.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잘 따는 거. 예. 무서워질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애기들 좋아할 수밖에 예. 없지. 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예, 야, 다 먹었다. 자, 끝. 끝. 이제 최선 젖 먹이를 한가 봅시다. 젖 먹으러.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젖 잘 먹거든요. 오케이. 가서 한 먹이 봅시다. 예, 가시죠, 그럼. 예. 자, 젖 먹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젖 먹는 체험. 자, 젖 먹이는 체험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이제 먹이 체험하는 곳인데. 오, 자, 예.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렇지, 그렇지. 자, 깐부리 많이 먹어. 아주 생존이구나,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말해, 지금 난리 나네. 너 그만 먹고. 야, 저 봐. 다리 하나로는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 저좀 봐. 이기라고 그러죠. 제사님, 네. 계속 계시면서 이거 좀 먹인 거 아신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예. 내가 바빠서 이 촬영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줄게. 예, 알겠습니다. 예, 끝! 끝! 아, 나도 먹어야 돼. 아야야야. 없지, 봐. 그렇지? 한번 봐라. 없지? 아, 없잖아. 너 봐라. 없지? 귀엽지요? 체험 활동하고 나면은 한 마리 들어가고 싶다고 우는 애들이 꼭 한 명씩 있대요. 그럴 때는 관심을 돌리기에 딱 좋은 체험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트랙터, 깡통 열차. 저걸 타고 운전하시고, 아, 손님들은 자, 출발! 목장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깡통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깔깔깔 터질 아이들 웃음소리가 귓가에 선합니다. 거친 길을 달려나가지만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간간이 반가운 이들과도 마주치고 말이죠. 꼬마들 하고 나들이 가던 길 여기선가 저만치서 벚꽃에 벚게 지정이 이제 깡통 열차를 다 탔으니까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의 모든 재미를 오늘 여기 빠져 있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 그나저나 다 끝났잖아요. 모자 벗으시오. 아 예, 이거 따뜻해서 좋습니다. 예. 그 이쁜데 몇 살? 만차 탄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목장에서 만든 우유 하나 잡사 보시래요. 아,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마셔야죠. 마셔야죠. 따뜻 드릴게요. 이게 이거 산양유. 예. 아 그렇군요. 나는 젖소 우유를 먹어봐도. 산양 우유는 처음 먹어봐요. 아 이거는 소화도 잘 되고요. 설사랍니다. 근데 맛이 좀 진하다. 예. 응? 더 고소하고 진합니다. 여기 이제 산풀 먹고 목장에 방목한 풀을 먹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맛이 훨씬 좋죠. 그래요? 예.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거 뭐야? 양떼 목장을 시작하시게 되셨어.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 수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의사? 수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제가 보기엔 아주 안정된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 고대 고생을 사서 얻었냐 이거예요. 아, 소수의사를 제가 한 30년 했는데 소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축산 수의도 축산의 일부분이지만은 직접 동물을 길러 보시기도 하고. 예. 또 수의사는 뭐 나이도 자꾸 들고 하니까 소는 굉장히 힘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덜 힘들고 또 대학 들어갈 때 축산 직접 가축을 길러보고 싶었거든. 아, 길러보고 싶으셨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출발하시고 어떻게 끝나요? 일과가 어때요? 아 여긴데 아침 궁금해.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제 양들한테 풀 주고. 아, 먹이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6시 되면 아침을 먹고. 식사하시고. 예. 한 시간 쉬었다가 8시부터 이제 밥 먹고 시작하고. 예. 오후 한 4시에서 다시 사야 이제 집에 들어가죠, 애들이.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애들이 짐승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감할 시간이 없죠. 그 애들이 와서 양하고 놀고 만지고 그 좋아하는 모습이 항상 보람이죠. 근데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궁금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면은 뭐 전경이나 뭐 바라볼 게 뭐 있다면서 뭘 보일 게 있어 보여줄게. 쉽게 못 가르쳐드리겠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른 거 마셔야 되는데. 뭐 선생님 그래 궁금하시니까 우리 목장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4시에서 5시에 양이 집에 들어가는 퇴근하는 모습. 아 양들이 퇴근하는 모습. 아. 그게 아주 특별한 광경입니까? 네. 어? 그럼 보시면 까무러칩니다. 아 그래요? 예. 궁금한데.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양떼를 몰아서 집으로 보내야 할 시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아유, 저는 걸 살쪄가지고 더 뛰는 거 좀 봐. 잘 뛰려. 이거 퇴근 시간에는 아주 엄청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야. 아, 여기가 장관이 요새 퇴근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들. 도심 안에서 이런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황홀합니다. 귀여운 양들아, 오늘 너희들 덕분에 아주 양껏 행복했다야. 때로는 전쟁의 역사 앞에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꽃피운 오늘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곱 가지 행운을 갖춘 즐거움, 사랑과 행복과 감동과 위로와 그리고 자연과 즐거움과 따뜻함, 일곱 가지 행운을 저는 오늘 모두 만나봤습니다. 아, 저는 앞으로요, 이 행운, 감동, 역사, 그리고 위로, 이 모든 것,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가진 칠곡 여행.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다양한 채도의 밝은 색으로, 때론 무채색으로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오늘 찾아 나선 현대사의 여행도 과거라는 밑그림 위에 희망이 덧칠해진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특별한 그림 함께 그려보시죠.